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또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조금 이상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조금 훌륭하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시작! 확실히 머리 좋네요. 머리 좋아. 딴 데서 시키면 조금은 조금이다. 그래요. 조금 이상한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들어가 볼수록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것이 꽉 차가지고 조금 이상한 거야. 조금 훌륭한 거 별거 아니거든요. 들어가 볼수록 훌륭한 거야. 훌륭한 것이 꽉 차가지고 조금 훌륭한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많이 훌륭하라고 안 하겠어요. 조금만 훌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봅시다. 음식을 먹다 보면 흔히 이런 말 하죠. 가만 있어봐. 여보, 이거 먹어봐. 좀 이상하지? 이상하지? 신랑이 먹고 괜찮은데? 그 이상한 거요. 여자는 이상한 쪽을 먹었고, 남자는 괜찮은 쪽을 먹었는데, 종합적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큰 다라이다 물을 가득 받아놓고, 요쪽에다 똥을 조금 싸면, 요쪽은 아직 똥물이 안 왔으니까 깨끗합니까? 아니. 그런 걸 똥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식구 중에 한 명만 이상하다고 하면 그건 먹지 마세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남녀가 교제를 할때몇번 만나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빨리 그만두세요. 그 사람 만나볼수록 이상합니다. 생각을 해보셔봐. 나타난 부분이 조금 이상할 때 감추어진 부분은 얼마나 이상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몇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 훌륭해요. 그러면 빨리 하세요. 그 사람 알아볼수록 훌륭한 겁니다. 뭐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이상하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고 조금 훌륭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 데라가 나와요. 데라가 아들 셋을 낳는데 큰아들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둘째 아들이 나홀이라, 셋째 아들이 하란이라, 이렇게 아들을 셋을 낳았어. 근데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도 안 들었는데 하란이 맨 먼저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 하나 딸둘 낳았으니 큰아들 이름이 롯이요, 딸 이름이 밀가요, 작은 딸 이름이 이스가더라. 그리고 하란은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장가들세 아내 이름은 사래요. 나홀이 장가든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더라. 자, 이것이 데라 가족을 호적 동분을 동사무소에서 가서 띄워본 거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읽어서는 몰라. 이렇게 써놔봐야 알아. 이렇게 딱 써놓고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하는데 밀가가 두번 나온다는 겁니다. 밀가는 하란의 형님 부인을 뭐라 그러죠? 형수, 형수. 그러면 밀가는 하란의 형수요. 자기가 낳았으면 뭐라 그러죠? 그러면 밀가는 하란의 형수요. 하란의 딸이요. 아니, 보고도 몰라? 밀가는 하란의 형님 부인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가 낳았으면 그걸 합하면 이런 걸 개판이라 그러면.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하란이 좀 이상하잖아? 이 이상한 것이 굉장히 이상해진다, 이거. 이스라엘은 우리와 문화가 똑같은 것이 결혼을 순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결혼을.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다 있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삭이 부인이 누구요? 리브가잖아, 리브가. 가족 아들 쌍둥이를 낳는데 큰아들 이름이 에서고 작은아들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아빠가 사랑하고 야곱은 엄마가 사랑한단 말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인간에게는 나눠줬어요. 아빠에게는 공의를, 엄마에게는 사랑을. 그래서 아빠는 좀 특이해. 자기 아들이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요, 맞고 울고 우는 놈을 또 패버려. 왜 병신같이 맞고 다니냐고. 그게 아버지요. 근데 어머니는 무조건 맞고 들어오면 때린 놈을 뭐라 해. 잘잘못이 상관이 없어. 어떤 그 새끼야, 우리 아들 때리자. 공의의 눈으로 보면 잘잘못이 중요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잘잘못이 상관이 없어. 어떤 놈이 우리 아들 때린다 이거요. 그래서
아빠 없이 크면 애가 버릇이 없고 엄마 없이 크면 애가 기가 죽는 거예요. 공이 있고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고 공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죽으면 안 돼. 그런데 공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요즘에는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우정의 무대 막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와 막 하다가 끝날 때 되면 꼭 그걸 하더라고. 지금 저 휘장 뒤에는 어머니가 한 분 와 계십니다.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눈물이 납니다. 거기까지 가면요 애들 다 울어. 하여튼 그때 안 우는 놈은 인간도 아니야. 그 놈은 울어.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보고플 때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버려.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공기 때문에 정신 차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버지 사랑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다, 자식은 엄마 사랑 받아야 된다. 엄마 사랑. 그래가지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내용은 알잖아. 바꿔치기 해버렸어 리브가가.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패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이 리브가 오빠 라반,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도망간 것을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이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객지를 떠났다, 객지로 갔다 이 말인데, 참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람은 남자는 일단 고향을 떠나야 돼. 왜냐, 야곱이 만약에 고향에서 안 떠나고 그냥 살았으면 첫째 그런 기도를 못 해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는 기도 못 해봐. 두 번째, 야곱이 고향에서 그냥 살았다면 뭐 했을까? 내가 보니까 단팥죽 대리점이나 하다 죽었을 거예요. 왜? 전공이 단팥죽 쏟는 거니까. 전공이. 근데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겨가지고 고향 떠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 고향을 떠나. 그러니까 여기를 딱 도망가 보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에 여자가 둘 있어. 딸이, 큰딸 이름이 네하고 작은딸 이름이 라헬이란 말이야. 네아는 참 애가 성격도 좋고 건강한 데다가 공부도 잘하는데 생긴 걸 좀 못생겼어요. 근데 이 라헬은 성격도 개떡 같은 것이, 공부도 못하는 것이, 몸도 약한 것이, 생기기를 잘생겼어. 그러면 사실 부인감으로는 누가 더 좋은 거요? 레아가 좋지. 그럼 벌써 동그라미가 세 개나 되잖아 이쪽은. 노래를 들어봐도 레아가 좋은 게 노래 속에 있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노래는 그래 놓고 남자들은 다 얼굴 예쁜 여자만 좋아해요. 얼굴 예쁜 여자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외삼촌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누구하고 가려고 그러냐? 누구 누구요? 라헬이지. 저 외삼촌 나반이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냥이야 죽었냐. 7년을 봉사하면 죽겠다. 세상에 장가 갈 욕심에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집안 세우려면 간단해. 딸 이쁜 놈 두 놈만 나누면 그 집안 그냥 일어섭니다. 수일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수일처럼 막 기쁨으로 막 일하고. 내일 결혼하는 그 전날 밤 제가 거기 신방을 가봤어요. 저녁이 되니까 나반이 라헬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라헬아, 예? 너 이번에 결혼 언니한테 양보해라. 싫어요 아빠, 야곱은 언니보다 날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도 안다. 그러나 너는 얼굴이 예뻐서 아무 때라도 시집을 간다. 아, 너 언니는 이번에 못 가면 못 가. 네가 양보해라.
싫어요 아빠. 자 그식 그냥 이 조용히 하네 제발 그냥. 그리고 이제 울고 나가고 레아를 부른 거예요. 레아야 에? 너 이번에 결혼 야곱하고 네가 해라. 아버지 야곱은 날보다도 동생을 더 좋아해요. 나도 안다. 그러지만 너는 이번에 시집 못 가면 못 간다. 너는 거울도 안 보냐? 다음 날 결혼을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낮에 일하고 밤에 결혼한단 말입니다. 일 다 끝나고 막 그날은 좀 일찍 끝내놓고 야곱이 막 목욕을 하고 사우나 하고 막 해남 로션 바르고 무스를 바르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안 오는 거예요. 신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졸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졸다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에 뭘 칭칭 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면사포. 면사포를 싹 감고 들어오니까 야곱은 그게 누군 줄 알고 라헬인 줄. 오 미스라엘 I love you. Come on. I miss you very for a long time.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여자가 말이 없는 거요. 평소에 당신 같지 않구리. 어찌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요. 부끄러워요 하더니 그거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황홀한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날 밝아서 보니까 그게 누구요? 레아요. 레아. 저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저녁에 데리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정신 좀 차리셔봐. 아니 숨이나 쉬어가면서 웃어. 일산성전 화이팅! 광림남교회 화이팅! 잘 보이나 모르고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결혼 철학을 정립을 했는데 여기 총각들 잘 드시고요. 아들 있는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절대 얼굴 예쁜 여자고 하지 마세요. 왜냐? 어차피 40 넘으면 쥐어 살을 걸 몰라고 초판부터 쥐어 살으려고 그래. 잘생긴 여자는 첫째 교만해요. 본인이 알아 내가 잘생긴 걸. 그래서 웬만큼 잘해줘봐야 간에 기별이 안 가. 여자 못 이겨. 누가 여자를 약하다고 그래? 아니야. 여자는 약한 게 아니고 독한 거야. 오죽하면 내가 연구를 다 해봤어. 한 주먹감도 안 되잖아 여자가. 그런데 왜 여자를 못 이길까?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는 40이 넘으면 몸이 골골해요. 그래서 그냥을 못 이기려고 아이고 달고 살아도 80을 기본으로 살아 여자는. 남자는 아프다고 한 번도 안 하더니 한 번 아프더니 그 길로 가버렸대요. 보세요. 이 집도 남자가 죽었지 여자가 죽었냔 말이오. 두 번째 여자가 왜 잘 오래 건강하게 사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만들 때 여자를 재질을 좋은 걸 썼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흙이 뼈를 무슨 수로 당해내냔 말이오. 여러분 이빨이 닦아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타고 나기를 잘 타고 나야지. 이게 닦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요. 두 번째 여자가 오래 사는 건강한 이유는 여자는 감정 표현을 잘해요. 여자는 웃으면 웃어버려. 슬프면 울어버려. 연속극 보다가 슬프잖아요. 부부가 같이 앉아서 그럼 여자는 울어버려. 그러면 남자도 울어야 되는데 남자는 울지 마 이 사람아 저거 다 연속곡이야. 아니 누구는 연속곡인 줄 몰라? 나도 알아. 알지만 슬프니까 우는 거지. 목사님이 유심히 한번 보세요. 8인 예배를 할 때 이제 8인 예배를 딱 할 때 그 죽은 분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며칠 후, 며칠 후 하면요, 여자들은 타오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자들 타오르, 남자들 보세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무슨 테너 가수 나왔어. 아, 이렇게 다 웃으면 자기도 웃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웃는데 혼자만. 진짜 웃기는 얘기 있는데. 그 얘기 해줘요? 근데 좀 야한 얘기야. 그래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왜 야한 걸 좋아해요?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 무지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감독님도 앉아 계시는데 까불면 안 돼. 절제해야 돼. 궁금하지요? 전에는 막 했는데요, 지금은 안 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는 사람은 나가다 테이프 사서 들어봐. 어디 있을 거야. 세 번째, 여자가 잘 먹어요. 여자가 잘 먹어. 제가 이렇게 부흥이 다니니까 낮에는 거의 좀 좋은 식당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요, 세상에 좋은 식당일수록 남자 손님은 하나도 없고 여자 손님만 있어. 남자들은 어디 가야 만나냐면 지하실 칼국수집이나 가야 만나. 여자들 자기들끼리 좋은 거 먹으면서 그래. 남자들만 불쌍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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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참 남자들 바보 같아. 먹어. 먹어. 회 먹은 여자를 칼국수 먹은 남자가 무슨 수로 이기냔 말이오. 그러니까 주야로 지지. 목사님도 좋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먹어. 두 번째, 여자가 너무 예뻐버리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맨날 앉아서 화장만 하는 거야. 특별히 강남 여자들 더 그래. 때깔이 왜 좋은가 봤더니 맨날 앉아서 관리만 하니까 좋아진 것 같아. 세 번째, 여자가 너무 얼굴이 예쁘면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자신 있는 쪽을 쓰기 마련이기 때문에 얼굴 예쁜 여자는 이 얼굴을 땅에다 묻어두기가 일단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명동을 돌아다녀 보는 거야. 일단 강남을. 이유도 없이 쫙 빼입고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아까 쳐다본 게 싱숭생숭해서 공부가 되나?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못생긴 여자들은요, 잘 안 돌아다녀. 이 얼굴 가지고 나가서 누구 혐오감 줄 필요 있어? 그냥 앉아서 책만 보는 거요. 꼭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유심히 보면 항상 수능 만점 맞은 여학생 치고 예쁜 여자 있나 보세요. 뭐 자기 엄마가 볼 때는 예쁠지 몰라도 객관적인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머리는 좋은데 인물은 별로더라고. 여자가 너무 잘생기면 사실은요, 이렇게 저처럼 며칠씩 집에 두고 다닐 때 불편해요. 맨날 전화로 챙겨야 돼. 여보 별일 없지? 문단속 잘 오고 그 앞집 남자 꼭 도둑놈 같이 생겼더라. 근데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 못 뵀거든요. 어디 앉아 계시는데 내가 못 뵀어요. 근데 우리 감독님 사모님은 딱 보니까 사모님으로서 완벽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예뻐서 누가 업어갈 정도도 아니고. 사모님, 솔직히 사모님 예쁘기는 한데요, 누가 업어갈 정도는 아니야. 네. 그렇다고 너무 못생겨서 목사님이 같이 신방 다니기 불편할 정도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오드리 헵본은 안 되고 사드리 헵본쯤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떤 여자가 좋으냐? 이런 여자. 첫째, 성격이 좋은 여자. 여러분, 인물은 불을 끄면 사라지는데 성질은 불 꺼도 여전히 나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뭘 터득한 것 같아, 지금. 불 끄면 어두워서 인물은 사라지는데 성질은 여전히 어두워도 나온다고. 성격 좋은 여자. 두 번째, 음식 솜씨 좋은 여자. 여자가 비린내를 못 맡아버리면 평생 여러분 생선 못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야 소용없어. 여자는 자기 배고파야 밥 많이 오는 거요. 세 번째, 머리도 좀 있는 여자. 왜? 애들이 쥐엄마 닮아서 머리가 영 안 돌아가면 애들 때문에 신경 쓰이잖아. 네 번째, 건강한 여자. 왜냐면 애들이 쥐엄마 닮아서 맨날 아프면 그것도 또 안 좋잖아. 여섯 번째쯤 가서 인물도 있으면 괜찮겠지. 자, 남자 고르는 법. 아가씨들 잘 들어. 무조건 얼굴 예쁜 남자 오지 마라. 골치 아파.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 자꾸 아가씨들 따라다니면 그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지킬 텨? 가방 같은데 가봐. 아이고, 사장님 너무 멋있다 멋있다 하면서 막 자꾸 다리 주물르면 그거 쫓아다닐 거냐고. 그걸. 그럼 어떤 남자가 좋으냐? 데이트할 때, 8월달 데이트할 때 풀코스 나오는 식당을 가세요. 풀코스 나오는 식당에 가서 막 먹고 나면 또 나오고 먹고 나면 또 나오는 데 있잖아. 어차피 돈도 내가 낼 게 아니니까 여기서 먹고 나면 또 나오고 먹고 나면 또 나오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먹는 걸 보세요. 먹는 걸 보면 잘 먹는 사람, 이렇게 막 나오는 대로 먹는 사람은 성격과 건강이 끝내주는 겁니다. 잘 먹는 사람은 일단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성격이 좋아요. 대개 음식이 나오면 저분으로 계속 뒤적거리다가 콩 하나 주워 먹고 계속 새우 하나 주워 먹고 이러면 힘들어. 여러분, 요리학원 원장이나 돼야 그 입맛에 밥에 될까? 힘들어. 딱 먹고 교회 사부 예배를 참석을 하세요. 8월 달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배꼽이 튀어나오게 밥을 먹고 교회를 딱 왔는데 아멘! 아멘! 그러면 그냥 결혼하세요. 건강하지, 성격 좋지, 믿음 있지, 나머지는 볼 거 없어. 그러면 대개 그쯤 되면 교회 오면 이거는 조금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솜씨를. 참 저는 그 깨달을 때마다 감사한 게, 보세요, 우리 몸을 머리하고 눈썹하고는 5cm 차이인데도 머리는 길어도 눈썹은 안 기는 거 보세요. 신기하잖아. 만약에 눈썹이 머리 길듯이 길면 말이요, 바빠가지고 눈썹 못 깎은 날은 설교가 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눈썹을 못 깎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자꾸 눈이 덮어서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눈썹이 안 기냐? 길어요. 이게 기는데 끝에서 마디가 지가 저절로 톡톡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항상 유지합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약간 고장난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롱 사이즈가 몇 분 있어요. 예. 일본에 무슨 총리였던 분, 그분은 약간 롱 사이즈. 옛날 우리 서울시장 했던 그분도 약간 이게 롱 사이즈고 그 외에는 거의 정상.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 껌뻑거리는 걸 수동으로 해놨다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 이게 얼마나 불편해. 쥐어다 말고. 이게 되겠어, 이게? 예, 바이올린 하다 말고. 이게 되겠냐. 근데 자기가 알아서 껌뻑껌뻑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 염통을 몸 밖으로 내놨다 해봐. 심장이 벌떡벌떡 뛰다가 넘어지면 터져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몸 안에다 묻어둔 거요. 그래도 때리면 터지니까 갈빗대로 싸버렸어. 때려도 괜찮게. 중이온, 장기, 폐, 간, 염통 이런 건 다 갈빗 했잖아. 이 갈빗대로 밑에까지 싸버리면 허리가 안 꼬라지가 여기는 파가지고 창자는 여기다 넣어놨잖아. 창자는 때려도 되니까. 이게 우연이냐 말이야. 우리 몸은 36도 5분을 정확하게 유지해요. 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알아서 땀을 내서 낮춰요. 이게 조금만 내려가면 지가 알아서 떨어서 올리죠, 이렇게. 이 센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추운 겨울날 소변을 보면 따뜻한 물 이만큼 빠져나가잖아. 온도가 약간 내려가니까 몸이 지가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되잖아.
진짜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제가 지금 감이 안 오는 게 어디까지 조심을 하고 어디까지 안 조심해도 되는지 지금 그 감이 안 잡혀서 그래. 그거 얘기하면 진짜 재밌는데. 어쨌든 그런데 결혼은 빨리 하십시오. 저는 인생의 후회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후회를 모르는 내가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 결혼 늦게 한 게 후회가 돼요. 제가 25세 결혼했거든요. 왜 웃어요? 우리 아버지는 19살에 가셨어요. 잘 들으세요. 결혼은 어차피 일찍 해도 장단점이 있고 늦게 해도 장단점이 있지요. 네 박자니까. 그런데 일찍 하는 게 왜 좋으냐. 첫째, 남자는 40을 먹어도 총각은 애기고 10살을 먹어도 유부남은 어른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결혼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해요. 옛날 꼬마신랑이라고 있었어. 꼬마신랑. 처녀는 여자는 다 컸는데 신랑이 꼬마요. 부부로 살을 내니 이게 뭔 말이 돼야지 이게. 에? 무슨 남자가 애기야 이거. 넌 재기차기하에 뭐 딱지치기에 이게 막 열받쳐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나가자 신랑을 지붕에 던져버렸어. 그냥 기합 준다고 막 신랑을 애기니까 막 던져버렸어. 아 던졌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색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엄마 나가니까 색시가 나 지붕에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방 맞는 거예요.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엄마가 딱 들어오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너 왜 거기 지붕에 있냐. 이제 나는 이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요. 그랬더니 세상에 꼬마 신랑 하는 말이 여보 호박을 큰 것 닦아 작은 것 닦아 그러더래. 나이가 어려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신랑은 신랑이요. 두 번째, 결혼을 빨리 하면 아기를 빨리 낳아요. 아기 빨리 낳아서 빨리 켜놓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줄 아세요? 세 번째, 결혼을 빨리 하면 고생은 써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젊어서 고생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은 고생하게 되어 있는데 젊어서 안 하면 늙어서 하는데 젊어서 고생은 아름답지만 늙어서 고생은 비참합니다. 젊은 사람이 메리아크 팬티만 입고 뛰어보세요. 어떠 저 사람 건강하네 그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메리아크 팬티만 입고 뛰면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온 줄 알아. 고생은 젊어서 해야 돼. 고생은 젊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마누라가 바뀌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해가지고 이제 따진 거예요. 아이 장인 양반 바꿀 게 따로 있지 마누라를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라반이 하는 말, 이 사람아 열내지 마라. 우리나라는 언니를 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 말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문제는 커도 해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커도 해답은 간단하다. 시작. 결혼을 순서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 장가가고 나홀 장가가고 하란 가야 되는데 형 둘이 장가를 안 갔는데 하란이 장가를 갔는데 얼마나 장가를 일찍 갔으면 형수 딸이 형수가 됐을까. 그러니까 나홀보다 하란은 장가를 한 20년은 일찍 간 거예요. 그거는 장가 간 게 아니고 압구정동 놀러 갔다가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여자하고 그냥 결혼식도 없이 사는 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 하는 결혼 꼭 축복 속에 하세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좋아도 질서 따라 그렇게 하세요. 내 말 잘 들으세요. 부모가 너무 반대하면 기다렸다가 특이 허락 받고 하세요. 아무리 좋아도 식 올리고 사세요. 이 순서를 안 지키면 조금 이상하잖아. 굉장히 이상한 거요.
처녀 총각들 잘 들으세요.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그리고 사세요. 내 말 명심하고. 조금 이상하면 굉장히 이상.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잘 들어라. 앞으로 담임 목사님 주례를 받으려면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라. 결혼 주례사 부탁 오면 내가 물어보겠다. 니네 둘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예. 그러면 결혼 주례사고, 아니요. 그러면 부목사 시키겠다. 지켜라. 벌써 부인이 누군 줄도 모르는 여자하고 애기 셋 낳아놓고 죽어버린 거야. 하라니. 조금 이상하더니 결국 죽었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집안이 뭐가 돼버려? 쑥밭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남자는 죽으면 안 돼. 자, 우리 남자들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옳지 옳지 이렇게 다짐합시다. 어쨌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시작. 죽으면 안 돼. 아빠 하나 죽으면 집안이 뭐 돼. 롯은 큰아버지가 데려가고 밀가는 작은 큰아버지가, 이스가는 강남에 술집에 팔려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일본으로 건너간 것 같고 내가 볼 때 쑥밭 돼버렸어. 조실 부모하야 길거리 개팔자 돼버렸어. 그러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 롯은 큰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롯은 아브라함 잘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 잘 만나니까 붙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여러분, 받는 간단한 법 가르쳐 드릴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목사님께 충성하면서 복받는 사람을 하나 딱 집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다 땅을 사면 무조건 그 옆에를 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팔면 그냥 바로 계속 붙어 다니면 그 사람 복받을 때 옆에서 같이 받습니다. 군대 말로 뭐를 잘 서야 돼?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줄을 잘 서야 돼.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요셉을 들여놓은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고, 요셉을 넣어놓은 감방이 복을 받고, 요셉을 받아들인 애굽이 복을 받았어. 그런데 똑같은 요실에도 요나를 태운 선장은 요나 때문에 풍랑 잃어가지고 짐 다 내버리고 평생 빚값 다 죽었대야. 내가 누구하고 지내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그 옆에 복을 같이 받았어요. 문제가 생겼어. 축복을 받아 때가 많아지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푸른무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로사, 칼로 서자. 너하고 내가 때가 적을 때는 기가할 수 있었는데 많다 보니 어렵구나.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나눠서자. 그때 이 롯이 인격이 돼야 돼. 인격이. 인격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 싹수가 있어야 돼. 사람은 싹수. 싹수 그래도 못 알아들어. 싸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싸가지. 인격이라는 게 뭐냐. 첫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오늘 롯이 이만큼이라도 잘 살게 된 게 누구 덕이요? 큰아버지 덕이잖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오늘 여러분은 살면서 절대 이 세 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첫째,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전화해봐. 오늘 예배 마치고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엄마, 응? 어쩐 일이냐? 엄마, 나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줘봐. 뭐를? 엄마, 나 어떤 사람이야? 우리 딸 천사지. 우리 딸 천사지. 그 괜찮은 여자예요. 엄마는 말 못 얻었다. 엄마 얘기해줘봐. 솔직히 얘기해도 되겠냐? 응. 섭섭하지 않겠어? 응. 너는 어디 가서 내가 애미라고 얘기도 하지 마라. 벌써 잘못된 거야. 두 번째, 선생님한테 전화해봐. 선생님, 저 안무개입니다. 오, 그래? 선생님, 저 어떤 사람이에요? 자네, 내 교직 생활 40년의 보람이 하나 있다면 자네 같은 제자 둔 거지. 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말 못 얻었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자네는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소. 벌써 틀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 틀림없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절 보고 괜찮은 애였다고 그럴 거예요. 정동이는 어렸을 때부터 틀렸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세 번째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 암흑의 집사입니다. 어이구,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어떤 사람이에요? 집사님, 내 목회에 보람이 하나 있다면 집사님 같은 교인이 있는 거지. 그 괜찮은 교인이요? 집사님, 저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심언을 듣고 싶습니까? 예.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 집사님 같은 사람 안 잡아가고. 벌써 틀린 거예요. 어머니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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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선생님, 이 세 분은 내가 잘 되는 걸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 딴 데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엄마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목사 선생님, 이 세 분에게 인정을 받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 롯이 싹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정도 살면 내가 볼 때 이렇게 말해야 돼. 큰아버지, 내가 오늘 이만큼 밥술이라도 먹고 사는 게 다 큰아버지 덕인데 날더러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내 양떼 소떼를 다 큰아버지한테 붙일 테니 날 떠나라고만 하지 마세요. 여기다 붙여놨으면 아브라함 그때 자식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재산 누구 주겠어? 롯 주지. 근데 아니면 큰아버지, 저야 젊은이 어디 간들 못 살겠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면 내가 반대로 가죠.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 가라고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상에 이 싹수 없는 노시 소돔고모라를 쳐다보는데 그 당시 소돔고모라가 명동이었거든. 강남이었거든. 내 온빛 반짝거리는 강남으로 간 거야 자기가. 세상 따라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신앙 따라서. 역사가 주는 교훈, 믿음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과 축복 다 받았지만 세상 따라간 롯은 믿음과 축복 다 날렸다는 거 아세요?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갈림길 속에 꼭 믿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믿음 따라가란 말이에요. 믿음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떼돈을 번다고 해도 믿음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내 말 명심하세요. 주일 빼먹고 떼돈을 번다고 그래도 주일날 버는 돈은 내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소돔고모라로 간 그 소돔고모라가 하나님은 멸망하기 직전이요.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은 소돔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는데 롯은 소돔고모라가 눈에 좋게 보였냐 이거요. 저는 거기서 이런 기도 제목을 얻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 참 여기는 착하네요. 내가 이렇게 딴 데서 이렇게 지켜다 보면 막 애들이 머리를 세운 놈 있어. 이렇게 머리를 세운 놈 있어. 그걸 보면 막 너무 안타까워. 야, 왜 머리 세우냐 이놈아. 네가 무슨 머털 도사냐. 못하라. 머리 세우지 마라 이놈아. 너 거꾸리 도사한테 들키면 죽는다 너. 어떤 애는 막 청바지를 여기 찢어가지고 막 무릎이 벌컥벌컥. 아니 찢어진 옷도 꾸며 입어야 되지. 왜 멀쩡으로 찢어 입어. 왜 그 이상한 옷이 너는 좋게 보이냐. 나는 이상한데. 자기 취향이거든 그것이. 소돔고모라 간데 하나님은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기도로 겨우 살아납니다. 겨우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전도 10명만 해놨어도 소돔 고모라 살을 텐데 결국 전도 10명도 못하고 한 도시가 멸망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그랬더니 세상에 떠나라니까 겨우 두 식구 떠나요. 롯하고 두 딸 데리고 떠나는 거야. 두 딸 데리고. 그런데 이 두 딸이요, 또 나는 기가 막힌 게 롯의 부인은 또 소금기둥 되버려 뒤돌아보다가. 얼마나 여자가 믿음이 형편없으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란의 부인 이름이 안 나오더니 롯의 부인도 이름이 안 나와. 이 집은 이름도 모르고 살아 그냥 유전적으로. 그래갖고 두 딸 데리고 나갔어. 근데 기절 초풍 이 두 딸이 술을 들고 나갔어. 술을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그 정신없는 세상에 술을 들고 나가. 여러분 같으면 뭐 들고 나가시겠어요? 성경책? 아이고 주여, 내가 볼 때 통장이나 들고 나가겠다. 해물 들고 나가겠다. 또 시침이 떼고 있는 거 봐. 요즘에 강남 사람들 금 사서 넣는 것이 유행이라며. 또 시침이 떼고 있어. 세상에 롯의 두 딸은 술 들고 나가가지고 지 아버지 술 먹이고 들어가서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는 모압족 속에 조상을 나누고 하나는 암몬족 속에 조상을 나누니 이스라엘 대대 왼수를 나누는 거요. 세상에.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롯의 부인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잖아. 그렇게 믿음 없는 여자라도 있어야 된다. 내가 또 깨달았어. 왜? 부인만 있었어도 딸이 지 아버지하고 자려고 할 때 저리 가. 자꾸 너 어디 와서 자려고 그래. 저리 안 가? 이렇게 막아줬을 테네. 부인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자버린 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데라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그 기질이 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았어. 그러니까 하란에게로 가. 하란은 롯에게로, 롯은 두 딸에게로, 두 딸은 암몬 모압, 이것은 이스라엘 대대로 죄악이 유전돼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 예수 잘 믿으면 천대 복받지만 너 우상 섬기면 3, 4대 저주를 받으리라.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요.